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바로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식탐 돌연변이 덱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빌드업이라고 할 만한 거는 3 돌연변이를 쓰면서 부가적인 적당한 시너지를 섞어주는 요 조합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는데, 말자한테 나중에 카이사한테 줄 템을 주고 빌드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드로 차원무는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지는 대로 싹다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7레벨 오셨다면 넣을 시너지가 딱히 애매하기 때문에 카직스 같은 거 떠줬을 때 넣어주면 좋고요. 솔직히 어떤 걸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게 식탐 재료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7레벨 안전하게 피 관리 잘 되면서 돈 모아주시면서 8렙까지 와주시는 게 중요한데, 8렙을 찍고 요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카이사가 떴다면 카이사가 1성이라도 말자하 2성을 팔고 템을 옮겨주시면 되는데, 진짜 싹다 필요 없습니다. 카이사 한 마리만 떠준다면 요런 템이 있다? 무조건 9렙이 가집니다. 나머지 애들 2성작 굳이 안 찍어도 돼요. 그래서 이 덱을 하실 때는 카이사를 빨리 뽑을 수 있는 증강체를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확률이 높겠고요. 어차피 카이사만 찾으면 9렙이 가지니까 9렙을 갔다는 가정하에 징크스를 추가시켜주면서 조합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아이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카이사한테 좋은 템은 무조건 총검, 보건, 밤의 끝자락 이세 개를 주시는 게 좋고요. 그나마 대체 가능한 아이템은 총검이 정손으로 바뀌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웬만하면 그대로 템을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카직스 템인데요. 밤의 끝자락, 피바라기 이두개 정도를 만들어 주시고 남는 템을 아무거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애들 템, 탱템 같은 거 만들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지로 차원문 도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증강체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허수아비 전선인데, 이 허수아비에도 식탐 돌연변이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실버 증강체 치고 매우 좋은 증강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사이버네틱 통신인데요. 템을 준 유닛들이 체력이 올라가고 마나도 계속 수급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카이사가 스킬을 많이 쓰게 해주는 증강체, 요런 증강체는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석연꽃인데요. 보석연꽃을 먹었을 때는 카이사의 템중 보석 건틀릿보다는 무한의 대검이 훨씬 좋고요. 이 증강체를 먹었을 때는 보석 건틀릿이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총검, 밤의 끝자락, 수은장식 띠를 줘서 생존성을 올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천상의 축복인데요. 이 천상의 축복이 있을 때는 피읍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증강체를 먹었을 때는 카이사한테 보석 건틀릿, 밤의 끝자락, 수은장식띠 요런 거 줘도 되고요. 아니면 무조건 치명타를 터져주게 할수 있는 인피보건 세트로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이파이브인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8레벨 때 카이사 한 마리만 찾으면 그냥 9렙 자동입니다. 그리고 이 덱이 8렙 구간 5코짜리가 제이스, 카이사, 실코 3마리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파이브에서 한 마리씩만 떠줘도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증강체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 그리고 중반, 후반 운영법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템으로는 대검과 갑바 나왔고요. 자, 초반에 카사딘이 빨리 나왔을 때 확인을 해보세요. 식탐 돌연변이죠. 이럴 때는 가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사딘을 올려줄 생각을 하고, 요거는 내려주고, 녹턴 두 마리, 페어니까 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나온 템은 자크 두 마리. 일단 페어니까 가져가 보죠. 자, 여기서 나온 거는 예견과 주문 칼날 약점. 식탐 돌연변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예견밖에 먹을 게 없긴 합니다. 자, 나중에 질리언을 쓰면서 혁신가까지 섞어줄 거기 때문에 사주면서 진행해 주고요. 자, 여기서 아이템 먹어줍니다. 벨트. 이거는 자크는 안쓸 확률이 높아서 그냥 팔고, 다른 애들 가격 저렴한 애들 사주면서 이성작 확률을 올려줬고요. 지금은 그냥 신드라 올려서 이악자에 암살자 녹턴 요걸로 피 관리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어차피 밤의 끝자락은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밤끝 녹턴으로 빌드업 해줄 거고요. 벨트나 고궁 같은 템들은 웬만하면 지로 차원문으로 빼주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질리언 2성? 이러면 또 질리언 2성은 넣어주고 싶긴 하죠. 하지만 지금 어차피 연패를 타고 있으니까 질리언은 좀 나중에 넣는 걸로 하고, 어차피 앞라인이 든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리언을 넣어봤자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말자하와 신지드 이런 거 나와줬으니까 사줘야죠. 그리고 지금 혁신가가 되기 때문에 질리언 2성이죠. 그래서 혁신가를 섞어주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카사딘을 내리고 녹턴을 그냥 올려줘도 되는데, 카사딘을 끝까지 쓸 거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면서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카사덴을 팔고 그냥 노커노 올려줘도 되는 건데 그냥 요렇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연패를 타고 있었죠. 저는 연패를 탈 때 확실하게 타주는 편이라서 일단 좀 지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카이사의 딜템부터 설계를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당장 만들어지는 템으로 피갈리 쪽을 생각을 해볼게요. 카사딘 붙여주시고 지금은 레벨업을 한 다음에 말자까지 올려주는 걸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카이사 템은 말자한테 주고 빌드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드롯도 하나 만들죠. 이제 요런 식의 빌드업에서 6렙 구간에 돌연변이 한 마리만 섞어주면서 빌드업을 해주면 되겠죠. 백스 두 마리? 이러면 백스도 살짝 섞고 싶은 생각이 들죠. 앞라인 비전 마법사기 때문에. 자, 일단 이번 라운드도 지면서 5연패를 했는데 초반에 약하다면 그냥 5연패 화끈하게 해버리고 잘 모은 돈으로 역전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도 되는 거예요. 아이템 먹어줍시다. 음전자. 자, 그 다음은 연운. 자, 그 다음 뒤집게? 까비. 뒤집게 나왔으면 그냥 돌연변이 만들어서 바로 3 돌연변이 만들어줘도 좋았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고서 까보죠. 돌연변이와 혁신가 이 두 개 중에 먹을 수 있었는데 그냥 돌연변이 먹고 5 돌연변이까지 빠르게 해주는 것도 좋으니까 돌연변이 만들어주도록 하고, 요거는 지금 당장 3 돌연변이가 되기도 해서 가져온 거기도 합니다. 저 카사딘이 죽었을 때 나온 드롯도 죽으면 틱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강력해졌으니까 기본적인 레벨업 타이밍은 따르게 해주는 게 좋고, 지금 올려준다면 비전 마법사 아니면은 불츠거든요. 이건 어차피 식탐 때문에 비전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 마리 끌고 와서 잘라주는 느낌을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풍 불츠가 되는 거라서 불츠를 써준 거기도 하고요. 자, 이번 상대는 신드라라서 말자아가 빨리 잘렸죠. 이런 식으로 말자아가 빨리 잘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덱파워가 많이 약해지긴 합니다. 나중에 카이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생존템 위주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역시나 졌죠. 나이프의 날 명상 분해기. 이 덱은 나중에 카이사의 스킬 딜로 전부 죽여버리는 덱인데 어울리는 게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한 명상 고르죠. 요거는 말자와 이성이 붙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풍불치가 있으니까 계속 배치 확인해주면서 메인딜러 끌고 올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도 진다면 상대방이 강력하다는 소리죠. 상대방 7렙 찍었네요. 와우. 자, 그리고 여기서는 카이사템을 당장 만들면서 피갈리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연운 음전자기 때문에 장갑을 먹고 총검 대신에 정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정손 하나 만들어서 말자를 주면 되겠고요. 총검이나 정손 먼저 나오는 거 만들어서 빌드업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백스 사주면서 7렙 구간에 당장은 학자나 비전 마법사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말자한테 정손까지 들어가면서 딜이 센데 피읍까지 있으니까 잘 안 죽겠죠. 그래가지고 계속 딜을 잘 해주면 됩니다. 자, 사줄만한 거는 딱히 안 보이죠. 자, 그리고 요런 식으로 항상 서풍 저격 배치. 진을 끌고 오면 질 수가 없죠. 역시나 잘 이겨줍니다.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나르의 벨코는 필요하죠. 나중에 혁신가 카직스 쓰면서 암살자도 되고요. 장갑 이러면 복원 쪽을 빠르게 만들어줄 확률이 높겠고요. 복궁은 역시나 주로 차원문. 그리고 레벨업하고 백스까지 넣어주죠. 자, 서풍으로 또 한번 코르키를 끌고 와줍니다. 이러면 또 웬만하면 질 수가 없죠. 자, 지금은 카사딘과 말자 둘이 남았는데 저는 주로 하나가 더 남았다는 거. 말자 세죠? 요건 이즈리얼 팔고 백스 사주고요. 자, 말자 많이 강력해진 상태고 담끝으로 한번 버티고 어그로 한번 풀고 피읍 잘하죠. 요런 식으로 우리 애들이 다 죽어도 피읍 해주면서 밤끝으로 한번 버티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7렙 구간을 잘 넘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7렙 구간 잘 넘기고 8레벨 이룰 때 카이사 한 마리만 찾아주면 돼요. 딱 한 마리. 자, 이분은 다리우스 템이 도저히 잡을 수 없게 만들어놨네요. 치감이 없으면 저건 잡기는 진짜 빡세긴 하겠네요. 자, 초법에서 남는 그냥 벨트를 가져와 줬습니다. 레벨업 하고 카이사 한 마리만. 이거 레나타보다는 전 자이라를 쓸게요.
에코 일단 붙여주시고 지금은 일단 적당히 돌려준 상황인데 조금 더 돌려서 카이사 한 마리를 노려줘야 됩니다. 카이사 한 마리가 말자 이성보다 좋긴 해요. 대천사 퐁 수호자 보석연꽃 이거는 식탐만 아니었으면 대천사를 먹었어도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석 건틀리 각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석 연꽃을 먹어준 상태에 돌려보죠. 에이스 좋아요. 바로 바꿔주시고 말자가 잘 뜨는 거는 좋긴 한데 어차피 그냥 카이사를 쓰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카이사 제발 떠줘. 근데 왜 카직스는 안 떠줄까요? 일단 돌연변이는 앞라인 하나 주죠. 지금 제 상황이 안 좋은 게 뭐냐면 플래티넘 증강체에서 메인 캐리를 키워줄 수 있는 증강체가 하나도 안 나와서 일단 나머지 서브 애들 키워주는 증강체를 가져왔다는 거 플러스 팔렘 리롤인데 카직스가 한 마리도 안 뜨고 카이사 한 마리. 카이사 한 마리는 운이 좀 좋아야 되긴 해요. 근데 운이 좀 안 좋네요. 카직스까지 안 든 걸 보면 그래도 잘 버텨지긴 하죠. 이거 팔고 이자 봅시다. 어차피 카이사로 쓸 거예요. 말자 삼성을 볼 걸 그랬나? 근데 카이사가 훨씬 좋긴 합니다. 카이사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돌연변이가 겹치는데 이분은 얼마 돌리지도 않았는데 카직스 이성에 카이사가 벌써 두 마리나 있네요. 이거 좀 차이가 심한데 뭐야 여기. 자 이런 거 팔아주시고 보석 건틀린 나오긴 했네요. 근데 보석용 꽃이라 그냥 보석 건트리 하나 또 주죠. 치명타 늘리기 위해서. 이거 카이사 진짜 한 마리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9렙까지 가질만한 덱파워가 나오는데 일단 실코 좋습니다. 실코로 바꿔주시고 카이사가 나와야 뭐 카밀까지 넣어주면서 도전자랑 시계태엽도 받아주면서 진행할텐데 조금 아쉽긴 하죠. 일단 보석 건틀릿은 말자 줍시다. 요런 식으로 보석 건틀릿, 담의 끝자락 플러스 통검 아니면 정손 요 세 개 템이 가장 좋긴 해요. 자 이겨줘야죠. 나이스. 이걸 이기네. 카직스 이성각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계속 돌려주면서 카이사 찾으면서 노려주는 걸로 하죠. 그리고 지금 요렇게 하면 오드렌벤이거든요. 서풍불수를 활용할 수 없는 판은 이렇게 오드렌벤을 섞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서풍불수 활용할 수 있으면 서풍불수 활용해주는 게 또 좋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뭐 수훈도 있었고 메인딜러가 카직스라서 굳이 서풍불수를 쓸 이유가 없었죠. 와 근데 여기는 진짜 리롤도 안 돌리고 카이사 두 마리에 카직스 이성을 찾아가신 분이에요. 돈 진짜 많죠. 자 저는 계속 돌려줍니다. 나올 때까지 존버할게요. 일단 카직스 이성 좋고요. 오코 이성이 3개인데요 물론 돈 증강체를 먹어서 9렙을 빨리 간 것도 있겠지만 너무 잘 뜨셨다. 근데 요 정도로 비빈 겁니다. 일단 이번 초밥에서는 모렐로를 가져와 줬고요. 리롤 계속 돌려주면서 찾아볼게요. 안 나왔네요. 자, 일단 이렐리아를 띄워주긴 했습니다. 이렐리아가 밤의 끝자락이라서 더더욱 무조건 질 것 같은데요. 그냥 잠깐만 시식이 잘 먹였는데? 이렐 삼성이랑 요정도 비빈 것도 잘 버틴 거죠. 자 리롤 이거 카밀 팔고 돌리죠. 어차피 카밀도 식탐 재료일 뿐입니다. 이성 안 찍어도 돼요 애들. 일단 상대방이 밸류적으로는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상대도 실코도 있고 피토로도 있고 혁신가도 있고 카직스 이성의 템도 있고 말자 이성도 있고 하지만 역시 템빨 요 템을 주셔야 돼요. 와 나이스 바로 바꿔줍니다. 이러면 도전자랑 시계태엽 섞이는 카밀도 섞어주는 게 좋고요. 무조건 카이사가 궁을 잘 돌릴만한 증강체나 시너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그리고 이템은 카직스한테 제일 잘 어울리긴 하는데 명상이기 때문에 그냥 앞라인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오도련변이 카이사 카직스 덱이고요. 일단 상대는 카이사 이성이죠. 9렙입니다 심지어.
자라자락 어때요? 이게 바로 카이사입니다. 자, 일단 이번 상대에 빅토르 띄워준 상태고요. 빅토르 템이 좋죠? 고성령 꽃에 총검 쇼진 임피 정도면 굉장히 센 겁니다. 자, 카이사가 궁 두 번 정도 돌릴 때까지만 버텨주면 돼요. 한 번 더 촤라라라락 요 정도. 그리고 어차피 궁 두 번만 돌려주면 거의 다 죽기 때문에 무리해서 오드른 변이를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카이사가 궁 두 번만 빠르게 굴려줄 수 있는 증강체랑 시너지만 노려주시면 돼요. 자, 이번 상대 제이스와 진대. 이번 상대도 진삼성을 노려주고 있네요. 자, 카이사만 안 물리면 돼요. 아, 이런 CC기 걸리면 안됩니다. 딜로스 나죠. 아, 저걸 못 녹였다고. 잠깐만. 오케이. 근데 지금 제 밸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강력한 게 없습니다.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일단 카이사가 궁을 빨리 쓰게 하기 위한 지크의 전령을 가져와 줬고요. 레벨업이 안 되네요. 와, 근데 저 이렐리아 맞나요? 어떡하죠? 그리고 이렐리아한테 지금 서풍이 있으니까 무조건 절 띄우려고 할 거거든요. 전 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카이사가 띄워지면 안 돼요. 피했죠? 제발. 근데 요거 이겨줄만도 해요. 진짜 잘만 싸워주면. 카이사가 궁 세 번째 돌리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자, 한 번만 더. 이거 돌리면 이겨요. 아, 이거 돌렸으면 진짜 이겼습니다. 자, 레벨업 되니까 레벨업하고 오 도련변이 섞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도련변이 상징이 없었으면 그냥 뭐 징크스 같은 거, 밸류 높은 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분 상대로는 알리스타 궁을 오른쪽으로 뺐고요. 상대 징크스를 띄워줬습니다. 자, 바로 잘랐고, 아, 레이저 피하고 촤라라라락. 이 밸류를 이겨버립니다. 상대 밸류 진짜 높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오코가 거의 2성이 4-5개고 진삼성 있고 이렐리아 3성도 있던 판이었어요. 그 판에서 지금 일단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덱을 보시면 카이사도 1성에 밸류가 진짜 낮아요. 밸류가 진짜 낮은데도 이 정도. 자, 말자 가져가야죠. 자, 제발 카이사 2성 운 좋게 나와줘. 제발. 에이스. 아, 아무것도 안 나왔네. 이거 팔고 돌리죠. 일단 진삼성을 만나거든요. 웬만하면 두 번째 칸에 배치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칸에 얘들 하나씩 놔줬고 일단 진을 띄워야겠죠. 알리스타와 진 띄운 거 일단 좋긴 해요. 자, 파라라라락. 한 번 더? 한 번 더 스킬 쓰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아. 와. 이거 제리 때문에 진 겁니다. 만약에 제리가 마지막에 카이사를 안 죽였다면 아마도 궁 썼을 때 진 삼성도 녹였을 법 했습니다, 진짜. 일단 이 정도 밸류로 3등을 했는데 만약에 카이사를 8레벨에 빨리 찾고 9레벨 빨리 가서 카이사 2성까지 만들어준다면 1등이 진짜 쉬워지는 덱 중에 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